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이후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대장동 수사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에요. 과거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적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과거 이 대표의 형수 욕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댓글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어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시기는 성남시장 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2014년 4월쯤으로 전해집니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한 발언이 담긴 이 녹음 파일이 유포되면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자 남욱에게 돈을 주고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서 성남 시민들이 주로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 형수 욕설 사건.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괴롭혔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죠. 맞습니다. 때문에 당시 이 대표는 수차례 사과와 해명을 했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의 해명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욕했습니다.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당신 뭐야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욕하지 말고 끝까지 참았어야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어머니를 폭행해가지고 병원까지 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또한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의 지시 이후 남욱 변호사가 2014년 6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무렵까지 이재명의 심경이 이해된다.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수시로 게시를 했고 자신이 운영한 회사 직원들에게도 이재명이 재선되면 대장동 사업에 도움이 될 테니 인터넷 댓글을 달아서 재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로 독려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에게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형수 욕설 사건과 관련한 여론전에도 나섰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이제 여론조작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선거법에서 이렇게 여론조작을 하는 거 상당히 중대한 범죄고요. 이미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이른바 여론조작, 그다음에 가짜 댓글 이런 걸로 인해서 사법 처리가 된 그런 일도 있죠. 그렇다면 결국 관건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실을 과연 알고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바로 그걸 겁니다. 아,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검찰이 정 전 실장이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총 81차례나 언급을 하면서 이 대표와 이 대장동 일당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유착 비리를 이 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언론 등을 통해서 정 전 실장을 측근 또는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이 사건 배경 사실 부분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결재를 해야 할 보고서와 문건을 모두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러면서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또 못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의 이 공모 관계를 따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목소리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여기서 이분은 예.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유동규가 정진상 정진상이라고 많이 의논해서 이러시는 게 맞죠. 시장이 그냥 완전히 다 전권을 주다시피 한 거죠. 정진상을 안 거치고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일이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진상이 결재가 없으면 이재명이 사인 못 받지.
또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실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던 내용도 이번엔 자세히 적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 7월 무렵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 이 대표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 전 실장에게 제안한 내용이 있고 또 지난해 2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여 원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었던 정 전 실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또 이 면밀히 기록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정해진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떤 반론을 내놓을지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검소장 내용도 당연히 부인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의 이 술렁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최근에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두고서 또 흉흉한 소문까지 돈다 이런 기사까지 또 나왔습니다. 네,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근 비명계 의원들끼리 335 모인 자리에서 김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이유를 놓고 각종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을 원한 비명계 재선위원은 어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사건 직후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병원을 간 것이 특이점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적잖은 의원들이 얘기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요. 만약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된 게 사실이라면 이 대표로선 이번 사건이 마치 둑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친명계에서는 이제 검찰의 편파 수사 그리고 정치 보복을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명계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비명계의 30 의원과 또 비주류로 분류가 되는 오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 등이 잇따라 사실상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앞서서 여러 차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그런 발언을 이어온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이 대표를 향한 발언의 수위를 조금 더 높이고 나섰는데요. 이 세 사람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그리고 나는 내 혼자의 상황을 해도 당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역시 이재명답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조건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이죠. 이재명 대표의 건도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대표를 하면 안 되죠. 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냉철하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것이 제일 당내의 불협화음이나 파열음을 최소화시키면서 정리해 나가서 당이 잘 대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뭐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몇 차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 당시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진심으로 저는 좀 유족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은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잇따라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 대표가 뭔가 솔직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요구를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 이재명 대표가요 이 팬카페 등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젯밤 11시 50분 이재명 대표는 본인 공식 SNS에 길고 깊은 겨울이 옵니다 라면서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한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라고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인 오전 0시 20분경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에도 2장입니다. 길고 깊은 겨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2장은 팬카페에서 이 이재명 대표를 부리는 애칭입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니라 봄이라서 제비가 온 것이다. 길고 깊은 겨울이 시작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니라 봄이라서 제비가 온 것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엄혹한 시기가 왔죠. 이미 왔죠. 이미 왔고 본인의 측근 두 명이 구속이 되고 본인에 대한 어떤 검찰의 칼끝이 본인을 겨누고 있는 상황. 뭐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니고 예상하고 있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 저는 끝이 있을 것이다. 본인의 무고함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조금 지금 어찌 보면 뭐 예산 정구, 그 다음에 국조위 정구, 그 다음에 이런 것과 합쳐져서 본인에 대한 수사 예, 겹쳐지고 있어서 어떤 좀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각 지역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현장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왜 또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이재명도 있지만 개인 이재명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본인이 어떠한 그 지금 당원들로서 같이 한번 뭉쳐서 본인으로 인해서 당이 분열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저는 의미라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의 무고함을 끝까지 밝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을 써놓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은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고요. 뭐 민주당 사람들 사자성어 좋아하던데 제가 봤을 때 생각나는 게 겨울이니까 설상가상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좌진상 우용 다 구속됐잖아요. 그다음에 남욱과 유동규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김만배 씨까지 극단적인 시도를 했잖아요. 이 극단적 시도를 한 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좋은 시그널일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뭐 계속 봤다시피 그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자꾸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힘을 보태달라. 같이 뭉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뭉쳐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마불사란 말이 생각이 났거든요. 여러 명이 모여있으면 이거 공략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20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마불사 하다가 IMF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졌다고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전략은 옛날에 신립장군이 썼던 그 배수진 아닌가 싶고 이러다가 야당이 망가지고 파괴된 것이 아닌가 제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이런 글에서 느껴지는 것, 결국 이제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시도도 뭔가 이재명 대표를 심란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됐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사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 씨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김 씨의 아내가 폐기능 상실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 입원의 필요성을 내비쳤던 만큼 김 씨의 입원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김 씨 수사와 재판 일정도 미뤄지고 있어서 대장동 사건 실체 규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조선비지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이 김 씨의 조력자로 알려진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 씨와 또 헬멧남 최 씨가 숨겨 보관하던 이 은닉 자금 중 일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로 이 대장동 개발 배당금을 소액권 수표로 나눠 인출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통해서 이 불상의 장소에 보관을 하거나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검찰이 이 중 상당 부분을 압수했다라는 겁니다. 이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이 추징 보전이란 절차가 있는데 다만 검찰은 당장 이 기소적 추징 보전을 청구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추징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그런 절차로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이 씨와 최 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기간을 늘려 이들을 조사하면서 김 씨의 은닉자금 흐름을 쫓는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수사에 집중하는 건 김 씨가 얻은 배당 수익의 흐름 파악이 대장동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남은 의혹을 확인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관련 수사지만 대장동 사업 관련 이익이 이 대표에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향후 수사의 관건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의혹을 부인했던 이 대표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근데 그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시장님은? 그때? 우리는 몰랐죠, 당연히. 모르셨어요? 알면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